선생님, 이 남대문 시장에서 닭곰탕이 굉장히 또 맛있다고 네. 소문이 났는데 오늘은 대파를 넣고 네. 맛있게 한번 닭곰탕 끓여볼게요. 네. 자,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먼저 채소부터 좀 썰고 손질을 해볼게요. 될까요? 네. 자,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한 좀 작게 썰으려면 2cm도 되고요. 예. 크게 썰으려면 한 3cm도 되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예. 네, 식구들의 취향에 따라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파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두껍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베주세요. 네, 그러면은 국물도 잘 나고 예. 또 쉽게 부드러워지고 네, 그래서 부드러운 그 대파를 맛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4cm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4cm. 네. 근데요, 제가 3, 4cm 정도 썰으시면 돼요. 3-4cm. 네. 이렇게 해서 반을 좀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렇게. 네. 네 해서. 네. 또 궁금한 건 네. 이 대파를 갖고 저희가 요리를 하잖아요. 대파를 네. 활용하는데 대파를 활용하다 보면 흰 부분하고 초록 부분 나눠지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은지. 아무래도 이제 깨끗하고 좀 이런 요리에는 대파 흰대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대도 되지만 이 색깔을 가진 컬러 이 색깔을 가진 곳에 영양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 네. 안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요런 것들이 있죠. 요게 이제 진을 내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더라고요. 이 저기 진이 나오는 게. 좀 네. 진하게. 왜냐하면 예. 대파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예. 그래서 저는 데쳐서 안 쓰고 오늘 그냥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닭육수는요. 그냥 그 닭 한 마리 있죠. 네. 잘라가지고 그거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기름도 없고 예? 오늘 살 단백질 보충에 조금 더 뭐랄까 구애 없이 드실 수 있는 닭가슴살 예? 가지고 좀 내봤고요. 예. 요게 같이 들어가는 향신채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네. 파, 마늘, 생강, 통후추, 예. 네 그리고 청주. 네. 국물 한번 내볼까요? 네, 한번 내봅시다. 확실히 이런 뭐 곰탕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먹을 때는 국물 맛이 좀 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자. 가장 센 불로 예. 이렇게 찬물부터 앉히세요. 이렇게. 네, 찬물부터. 네. 이렇게 향신채부터. 네, 이렇게 파. 선생님, 네. 이 대파가 국물을 우려낼 때도 육수를 우려낼 때도 네. 큰 역할을 하나요? 그럼요. 향신채는 일단 제일 향신채를 넣는 게 중요한 거는 네. 육수의 맛도 좌우하지만 이게 이제 육수로 쓸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냄새 제거가 우선이에요. 고기의 누린내도? 네네. 그 누린내를 잡는 게 향신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추, 통후추도 좀 넣고 나는 여기서부터 육수를 좀 매콤한 게 좋다 그러면 여기다 청양고추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청주는 지금 이것도 냄새를 없애고 예. 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뚜껑 덮고 한 10분 정도 우리면 되고요. 네. 또 불이 약할 때는 한 20분? 네, 요 네. 정도로 우려내시면 돼요.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네, 네, 네. 맛있게 우려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오. 자, 그러면 한번 걷어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네. 진짜. 이렇게 또 육수를 내는 거 편하고. 깨끗해요. 예. 그리고 오늘은 기름기가 없는 뭐를 사용했어요? 닭가슴살을 사용했잖아요. 예. 그래서. 더 담백하고 예? 좀 사실은 요즘 성인병이다 참 그렇잖아요. 예. 저는 닭가슴살이 굉장히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활용도가 높죠, 그렇죠? 네, 단백질의 보고이기도 하고 예. 지방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가 드실 수가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건져볼게요. 깨끗한 국물을 좀 이렇게 끓이고 예. 있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이 닭곰탕 양념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네. 또 어떻게 재료가 들어갈지 볼게요. 먼저 보시면은요 네. 오늘 육개장 그 만드는 스타일로 만드시면 돼서 네. 고추기름이 들어가요. 매콤하게. 우리가 보통 육개장 보면 위에 어때요? 이게 고추기름이. 이렇게 고추기름이 쫙 떠야지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고춧가루를 조금 이렇게 넣어서 네. 오늘은 요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이 다예요. 이 많은 양에 네. 조금 많이 넣었어요 고춧가루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국간장을 쓰셔도 돼요. 네. 저는 액젓을 썼어요. 맑은 액젓 이렇게. 그러면 액젓이 네. 들어갔을 때 네. 좋은 점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색의 변화가 없고요. 왜냐하면 네. 국간장은 좀 감잡잡한 게 있잖아요. 네, 네. 색의 변화도 없고 좀 깔끔해요.
근데 요즘 액젓이 옛날처럼 이렇게 간이 세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국간장 대용으로 쓰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맑은 그냥 액젓 시중에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맛도 또 깊어지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의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참치액을 조금 써봤고요. 네. 그리고 마늘. 마늘. 네. 이렇게 써봤고요. 네. 그다음에 후추까지. 네, 후추. 네, 이렇게 해서 네. 좀 이렇게 섞어줄게요. 닭곰탕도 네. 뭐 제가 이렇게 쉽게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을 많이 못해봤는데 네. 오늘 선생님의 이 레시피를 보니까 네. 대파 닭곰탕 네.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파는 늘 있는 재료니까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닭가슴살을 이렇게 좀 결이 잘 찢어지잖아요, 닭가슴살은 이렇게. 맞아요. 또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이런 데는 좀 잘게 썰고 예. 어른들 계신 분들은 또 젊은 분들은 좀 굵직굵직하게 씹는 맛도 좀 주고 예. 네, 이런 거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조물조물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거는 좀 박박 이 안에까지 간이 스미도록. 네. 어떤지 제가 닭가슴살 요리를 할 때 늘 네. 닭가슴살에는 결결이 양념이 잘 배지 않아서 네, 네. 조금 그런 게 아쉬웠는데 아예 그래서 양념을 네. 묻혀버리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맛이 배도록.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옆에 맛있는 육수가 끓고 있어요. 이제 재료를 넣고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네. 자, 야채도 가져오시고요. 네. 먼저 이제 모든 재료를 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냥. 다 넣어요. 네, 한꺼번에 다 넣으시고요. 이렇게. 네. 육수가 한 2리터 정도 지금 되거든요. 아까 2.5리터 육수에서 끓여놓은 0.5리터로 날렸죠. 네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요. 네. 그러면요, 여기 양념이 좀 남았죠. 네. 네, 그럼 요 재료들을 좀 다 넣을게요. 네. 넣어서 특히 요 지금 버섯이 네. 원래 고기 맛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버섯을 이렇게 넣어서 한번 버무릴게요. 여기에다가 네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버무려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양념, 남은 양념을 묻혀서 그렇죠? 양념을 네. 이렇게 좀 묻혀서 네 이렇게 해서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넣고 네. 여기 한 소금 끓으면 네 나머지 야채 재료를 넣고 푹 끓이면 돼요. 아 먼저 야채가 흐들흐들해지고 네.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사실 한 소금 끓고 한 소금 끓고 이러는 게 또 지켜보면서 쉽지 않아요. 예, 다른 요리도 저희가 네네. 준비하잖아요. 저는 사실 요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뭐 순서를 지키고 뭐 잘해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그냥 해서 드실 수 있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해요. 저 집에서. 네. 그래서 오늘 생파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예. 요 파도 제가 데쳐도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요 생파를 넣으시면 아무래도 파 향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겨울파는요 달아요. 예. 그래서 여름파 같은 경우는 맛이 없고 이래서 사실은 그 한번 데쳐서 많이 넣는데 예. 대파 육개장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겨울파는 이렇게 파 맛을 그냥 조금 더 많이 주셔도 돼요. 어쨌든 네. 이렇게 든든한 겨울 대파로 네. 제철 대파로 저희가 네. 든든한 보양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네네. 기분이에요. 네, 보세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마늘을 네. 한번 더 넣으시고요. 요 마늘도 너무 좋아요, 겨울철에는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액젓도 좀 넣으시고요. 넣고요. 네. 요거 국간장 대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네. 부족한 간을 맞춰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소금으로 맞추고요. 네. 네. 소금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추도 좀 이렇게 넣어서 이제 한 소금 끓으면 네. 제가 아까 파 잎을 가지고 네. 마지막 가니쉬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 파가 익으면 색깔이 누래져요. 좀 진해지겠죠. 네, 그래서 예. 그냥 떠낼 때 좀 색깔이 그래서 제가 파로 좀 활기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마지막에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푹 끓여봅시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축축 늘어지죠, 이렇게. 예, 부드럽게. 네, 축 늘어지죠. 네. 이렇게 끓이면 이 국물이 다 우러나고 네. 또 닭고기 육수 베이스에 네. 지금 닭고기도 들어가서 또 국물 육수가 우러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팔팔 끓으면 네. 마지막에 네, 아까 우리 파 잎만 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탁 넣으시면 네, 요게 좀 색을 좀 이렇게 음식이 네. 그냥 이렇게만 있을 때랑 이렇게 색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푸른색을 좀 집어넣으면 어때요? 활기가 예. 확 활기가 차잖아, 그렇죠?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은 고명의 문화예요. 예. 고명이 음식의 어떤 그 식감일까? 예. 식감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반은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럼 옮겨 담아볼게요. 네. 뭔가가 그
육개장, 닭개장 같기도 맞아요. 하고 예, 닭곰탕이 네네. 굉장히 또 푸짐하고 네. 이렇게 한번 끓여두면 든든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아 정말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집에 너무나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네. 대파랑 뭐 닭가슴살도 요즘 많이 구입을 하시니까 굳이 닭가슴살 아니더라도 닭가슴살이 아닌 다른 부위도 괜찮고 네. 배추도 너무 겨울에 맛이 좋고 국물 맛이 끝내줄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 맞아요. 버섯도 그렇고 예. 특히 또 겨울철에 모자른 단백질 보충도 너무 좋고요. 예. 아, 정말 정말 제철 재료가 들어가서 몸에 좋은 그 보양식. 맞아요. 예? 보양식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예. 맛있는 예. 네, 겨울 대파를 이용한 네. 대파 닭곰탕을 완성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대파를 활용해서 푸짐한 대파 닭곰탕이 완성됐습니다.